네. 리과장님. 민사원. 네, 브이로그 이거 프로젝트 자료입니다. 자,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또 제가 이제 뭔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출근 브이로그를 이제 준지가 한번 했었는데, 반대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퇴근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? 이제 우리가 퇴근을 해서 숙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숙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? 저는 일단 눕습니다.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. 또 저렇게 누우면은 제가 또일 갔다 오는 동안 저희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고 있었네요. 간단합니다. 이렇게 스킨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션. 너무 세게 바르니까 이게 흔들린다, 이거. 이러면은 자 이제 잠에 들 준비를 마쳤고요. 이제 저희 방이 자는 기준은 이제 지금 옆에 빛나고 있는 이 빛이 바로 저희 러브 형의 엑스칼리버라고 약간 저희 방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전등 같은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둡게 불은 끄고 저건 이제 켜놓고 이제 모두가 이제 좀 잠에 들어야겠다 하면 이제 지성형의 엑스칼리버를 끄면은 이제 깜깜해지고 저희는 잠이 들게 되죠. 이상. 예, 퇴근 브이로그 아니고 브이로그입니다. 좋은 밤 보내세요, 여러분. 안녕. 뭔가 획기적인. 네, 이거 네, 이거 올리언 오브 네. 일기노트입니다. 아, 그래. 네. 갑자기 일기노트 왜? 네? 아, 방학 숙제 요래죠. 네.